한국판 옴니버스 공포영화 괴기맨션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볼까요? 소재 고갈로 고민 중이던 웹툰 작가 지우가 허름한 맨션을 찾았습니다. 관리인을 만난 지우는 맨션에서 일어났다던 기이한 일에 관해 묻기 시작하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 관리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한밤중 욕실에서 나는 샤워 소리, 알 수 없는 실루엣까지. 관객의 불안한 상상을 유발하는 장치가 가득합니다. 이 공포를 시각으로 보여주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오감 체험이 가능한 공포 영화. 현실 소재가 주는 압도적인 몰입감. 여러분이 느끼는 영화 괴기맨션의 공포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